대한민국 대표 호감 배우, 그의 달짝지근한 로맨스가 수백억 대작들을 제치고 통했습니다. 저는 안 블록버스터라서 좋아요. 다 블록버스터고. 네, 그런데 이제 아기자기한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맛은 물론 순한 맛의 매운맛까지 알고 보면 친숙한 웃음 너머에 색다른 모습을 가진 배우, 그의 첫 도전의 순간들. 살다 살다 왕까지 달달한 눈빛이 보였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몰랐던 유해진들의 빅매치 라이벌입니다. 계획이 없던 여자를 만나 첫사랑에 빠지는 과자 맛밖에 모르던 모태솔로 치호. 뭘 째리보러? 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쳐다보거든요. 차치호 씨. 이 웃픈 코믹 로맨스는 배우 유해진 씨의 첫 본격 로맨스입니다. 새로운 장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여주시라기보다 뭐 해왔던 대로 그 역에 좀 빠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서툰 남자의 얼굴이 됐죠. 집, 차, 연구소 이렇게 그런 늘 틀에 박힌 생활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치호한테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일영 씨를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근거려 죽겠다고 호소하는 처음 보는 얼굴부터. 저는 참 영화 보는데 그 사랑이 저렇지라는 게 치호가 계속 약국에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 아 그게 참 그래 저게 진짜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 보이는 행동이고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공감되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순수하다 못해 숙맥이지만 아저씨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구나 싶은 매력과 달달한 눈빛까지. 눈빛 그게 대해서는 뭘 한 건 아니고요. 뭐 달달한 눈빛이 보였다면 그건 아마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날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눈빛이 아니었을까. 사랑에 빠진 역할이 처음이라 낯설었다는 그는 순도 100% 순수 치호를 납득이 가는 연기로 물들이며 공감 가는 로맨스를 완성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인 버전의 소나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되게 훈훈함도 줄 수 있겠구나. 지난해 그는 광기에 휩싸여 있었죠. 서늘하고 예민하고 권력욕에 눈이 먼 나머지 광기에 휩싸인 인조. 고생 많았다 아들아. 침은 잘 듣는구나. 앞으로 침은 네가 넣도록 해라.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놈을 잡아들여라. 내 그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야. 딱 한 번만 먹겠다. 누가 시켰느냐. 두 많은 히트작을 낸 충무로의 대표 배우지만 그가 왕을 연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왕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안 해본 캐릭터라 네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번에 살다 살다 왕까지 해보고 왕입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맛있잖아 이렇게 좋습니다. 스크린에서 왕의 옷을 입은 순간 이전의 코믹한 모습은 지워지고 금세 인조로 각인되는 마법 같은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계속 도망다니고 뭐 액션하고 구르고 뭐 이랬었는데 예, 뭐 다 옷도 입혀주고 예, 약간 이 복식에서 이 의상에서 오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복식 심리라고. 아, 저 골룡포리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마음가짐도 이렇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구안화사로 인해 얼굴이 마비되는 섬세한 연기까지 특수분장 없이 표현해 사실감을 높였죠.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내 색깔이 좀 입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존의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적인 거를 많이 쫓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외적으로는 그냥 얼굴에 그 뭐 이렇게 떨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왕이 될 상이었던 유해진 씨. 좀 굵은 연기라고 할까요? 색이 짙은 캐릭터를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연극할 때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무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극에서 했던 그 극장에서 했던 그런 연기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극할 때를 떠올리면서.
달짝지근해에서는 얼굴을 완전히 바꿔 달짝지근하고 유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해진 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맨스의 상대 역이 네, 저라고 했을 때 뭐 고민할 생각도 안 했고 삼치새끼나 예능에서 본 오빠 모습이 정말 너무 소탈하시고 성격 좋으시고 좋잖아요. 특히 원조 로맨틱 코미디 퀸 김희선 씨와의 호흡이 남달랐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하는 게 좀 많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뭐 자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 서로 그 소통하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달달한 씬을 찍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씬은 정말 보시면 이렇게 훅 지나가요. 영화를 보실 때에도 되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달달. 10대, 20대 못지않은 알콩달콩함을 무기로 관객의 마음을 훔치죠. 말도 안 돼. 그건 단지 그냥 디자인이지. 뭐야 그 소리는? 침 삼키는 소리야. 아 있어 그런 게. 진한 어른미 가득한 스킨십까지. 제가 남자분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스킨십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약간 좀 진하잖아요. 너무 웃느라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는 게 괴로울 정도로 정말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씬에 제가 또 너무 너무 열심히 해서 실제로 오빠도 약간 당황을 하시고 그래서 50대 나이에 첫 로코물을 히트시키면서 필모그래피에 달짝지근한 맛까지 가미한 유해진 씨. 그는 하지 않는 역할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역할은 없다는 걸 입증했습니다.